대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 재기대명사를 합니다. 재기대명사는 어떻게 생겼어? 셀프나 셀브즈로 끝나는 말을 재기대명사로 하죠. 셀프나 셀브즈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번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내가 나를 어디에서 본다고 거울에서 봐요. 그럼 거울에서 보면은 누가 보일까? 내가 보일까? 다른 사람이 보일까? 아, 다른 사람 보이면 공포영화 되는 거죠. 거울 앞에 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하고 같은 사람일 때는 이렇게 셀프나 셀브즈로 끝나는 말을 써가지고 나 자신이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도 뭐를 보고 거울에서 보고 거울에 비치는 사람을 볼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A고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가 똑같은 A, 자기 자신을 본다면 어떻게 영어로 쓰면 되겠어요?앞에 있는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닙니다. 어, 무서워.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와 셀브즈로 끝나는 말은 앞에 있는 조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은 사람일 때 쓰는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힘을 쓰거나 댐을 쓰거나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 셀프를 쓰면 정상적으로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친 거고, 힘이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재기대명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명한 문장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죽였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였다, 자기 자신을, 같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유명한 문장은 당연히 뭐 저런 문장이 되겠지만 뭐 거울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명쾌하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고, 그렇다면 셀프나 셀브즈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목적어 자리는 어디예요? 응? 목적어 자리는 어디? 첫 번째 동사 뒤, 정확히는 타동사 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전치사 뒤입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목적어 자리가 아닐 때 셀프나 셀브즈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나 주어를 강조할 때 쓰이므로 직접이나 스스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1번, 즉 주어나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를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재기용법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가 아니면서 앞에 있는 명사나 주어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을 좀 어렵게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어렵게 생략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1번은 생략이 안 되는 거죠. 왜? 목적어를 생략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1번하고 2번 구별할 때는 이따가 어떻게 간단하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해석을 해볼게요. 1번, I burn myself while I was baking some potatoes. 내가 감자를 굽다가 몸을 자기도 모르게 데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myself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I like the actor himself, not his character in the movie.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유를 좋아하는 거지 도깨비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 그 배우 자체를 중요한다는 말을 쓸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할 때 쓰이는 himself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가 아님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제 앞에 있는 배우를 강조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석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자체를 좋아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A번은 이따가 풀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재개대명사 중에 아주 특이한 영어 표현들이 있어요 이 본 마이셀프 같은 그런 표현인데 참고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본 마이셀프나 잠깐 떼고 허트 마이셀프나 잠깐 떼고 컷 마이셀프는 자기 자신의 몸을 불을 지른 게 아닙니다 불의 데이다 허트 마이셀프는 자기를 막 못살게 막 자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컷 마이셀프는 좀 무섭지만 칼을 막 자기 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불에 데이다 쓰면 되고 다치다 쓰면 되는데 영어는 조동사 목적어라는 구조가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칼에 뭐 또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 막 불이 지지거나 하면 말이 상한데 아무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입거나 자기 몸에 불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But myself를 막 자기 몸에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가볍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옷을 입다. 네, 목적어 자리에 의미 없는 목적어가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옷을 입힌다. 뭐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옷을 입다라고 가볍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으로 자 A번 바로 할게요. 재기대명사가 재기용법으로 쓰였는지 강조용법으로 쓰였는지 해석을 해보십시오. 또는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밑줄 친 말이 생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풀이는 간단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자리입니다 자리 그래서 재기용법은 뭐? 목적어 자리 강조용법은 목적어 자리가 아니에요 끝 목적어 자리 어디라고? 어? 어디? 동사 뒤 어디? 전치사 뒤 다시 봐 동사 뒤 전치사 뒤 끝 1번하고 3번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된다 2번은 목적어 자리가 아니니까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 to the class. 자,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이번은 Jason tried to complete the project. 제이슨이 try to 무슨 노력을 했냐면 complete 끝낼 노력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자기 자신이 직접 스스로 남한테 맡기지 않고 제이슨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3번은 아까 했었죠? 마리사와 허셀프가
같은 사람이므로 이렇게 셀프나 셀프들을 쓰는 것이고, 이때도 전치사 뒤라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셀프나 셀프들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셀프를 안 쓰고 허를 쓰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사가 거울을 봤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거죠. 아이고 깜짝아. 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비로 볼게요. 썸과 애니가 있습니다. 썸과 애니는 어떤 말? 조금 정해지지 않은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30%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양이 있는 것이 썸이나 애니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등등의 뜻입니다. 썸은 언제 씁니까? 긍정문. 애니는 언제 씁니까? 부정문, 의문문. 부정문은 뭐가 부정문? 낯이 있는 게 부정문. 의문문은 뭐가 의문문? 당연히 물음표로 끝나는 게 의문이죠. 그래서 썸과 애니는 그렇게 구별하는 걸로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거 말고 하나를 더 해볼게요. 1번에 썸의 3번 보면 권유 등 긍정의 대답이 예상되는 의문문에 쓰여서 라고 돼 있죠. 여기를 밑에 뭐라고 적어? Will you? Would you? Do you want? 이때는 물어보는 말이라도 3번 문장을 보면 샐러드 더 먹을래? 라는 말은 먹냐 안 먹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샐러드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샐러드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샐러드 먹을래 라고 하는 거지. 샐러드도 없는데 샐러드 먹을래 해놓고 응 먹을래 그러면 아 저기 가면 마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혼자 사 먹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will you, would you는 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썸을 씁니다. do you want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에 6번을 봅시다. 애니가 긍정문에 쓰이면 말 그대로 긍정의 뜻이므로 어떤 뭐뭐라도의 뜻입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이 오더 주문했어요. 스페셜 soup of the day. 오늘 특별 수프를. 이번에 for some reason, 어떠한 reason 이유로 I don't feel well. 저는 오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3번은 샐러드 더 먹을래? 라는 뜻이고, 4번은 I don't think any of them went to sleep that night.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애들도 went to sleep that night. 그날 밤에 잠을 잤을 거라고.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Do you any tips for me? Tips에 밑줄 쳐서 tips는 advice의 의미입니다.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겠어? 다음에 6번 I got very nervous. 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복잡한 장소에 가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휴대폰이 있는데 왜 계속 휴대폰을 팔라는 거야? 그래서 애니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어떠한 장소라도 상관없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죠. 대인기피증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여기입니다. 원! 원 뜻이 뭐야? 하나란 말이죠. 하나란 말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정해진 명사를 나타낼 때 씁니다. 1번 문장 I have lost my cell phone. 나 핸드폰 잊어먹어서 새 거 하나 사야겠어. 안 정해진 거 하나. 이때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린 핸드폰을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선 그것이니까 아까 그것이므로 내가 이전본 핸드폰을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뭐라고 썼냐면 정해진 명사 이태이 안 이게 뭐야 이거 안 정해진 명사 원 원스 핸드폰을 잊어먹었는데 그 핸드폰이 택시 안에 있어요. 그럼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죠. 그때는 이시나 데이를 씁니다. 핸드폰을 잊어먹어서 내일 엄마한테 전화가지고 새 핸드폰을 사야겠습니다. 그 새 핸드폰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죠. 그때는 원이나 원스를 씁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 핸드폰인지 핸드폰이 새 건지 내 거에 내가 원래 쓰는 핸드폰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뭐라고 적어? 수식어구뿅 수식어구 수식어가 있으면 원이나 원스를 씁니다. 수식어가 없으면 이시나 데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일 수 있겠죠? 2번 order는 모양이 하나 둘, 셋. 원하더는 이렇게. 또 있네요? 다섯 개나 됩니다, 모양이.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게 일이 되겠죠? 적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헷갈린다. 잘 적어야 돼. 오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이란 뜻입니다. 오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이게 되겠죠. 자, 그럼 order는 혼자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다른 무엇이 나올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order란 말은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이렇게 되겠죠. 그럼 others는 뒤에 명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뒤에 명사가 없어지고 이게 되는 거죠. 어머니 알겠어? 뭐하고 비슷하냐면 자봐 이건 안 적어도 돼.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이백을 한 단어로 마인 유어백을 한 단어로 유얼스 그다음에 아워북을 한 단어로 아월스 이랬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잘 봐. 이게 빠지고 얘가 돼요. 다시 our book의 book이 빠지고 얘가 됩니다. 보입니까? 이걸 뭐 소유 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빠지고 이게 된다고. 그래서 s로 끝나는 단어들은 명사 아니면 동사이기 때문에 others는 이미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올 필요가 없게 되죠. 이걸 1, 이걸 2라고 하겠습니다. 3. 뭐시지? others 했죠? 아, 앞에 더를 붙여볼게요. the other. 4번 the others. 저번에 더는 정해졌다고 해서 정관사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더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뭐라고? 정해진. 더가 뭐라고? 정해진. 나머지 하나는 디어더. 정해진. 나머지 여럿이면, 여럿이니까 S를 붙이면 됩니다. 디어더스. 어더월스의 구별은 S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고, 디어더와 디어더월스의 구별은 앞에 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해진 나머지 하나면 디어더고, 정해진 나머지 여러 개면 디어더월스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3번하고 4번 중에 뒤에 명사가 올 수 없는 것은 몇 번일 것 같아? 당연히 얘가 빠져서 얘가 되는 것이므로 디어더를 쓰다 하면은 명사가 나오지 못하지만 디어더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5번입니다. 잘 봐.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other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고 다른 맞습니까? 그럼 뒤에 단수가 왔어요? 복수가 왔어요?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나 다른 여러 개의 사물들이니까 복수 명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올 수는 없겠습니까? 그럼 단수란 말을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게 어나 언이니까 이게 어나더가 돼. 그럼 어나더는 뜻이 뭐가 되죠? 응? 아이고 다른 하나 두 번째 하나 더 먹을래? 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굉장히 잘 내죠. 한번 사물을 열거해 볼게요. 이거는 적어도 안 적어도 되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도 없죠. 자, 우선 첫 번째 사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하고 원, 두 번째는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잘 나오죠. 실은 이것만 나옵니다. 사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고 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니까 another, 세 번째는 정해진 하나만 남았으니까 the other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네 개는 재미없으니까 다섯 개로 가겠습니다. 다섯 개 모여 있습니다. 1, 2번을 뭐라고 하고 어떤 것들 썸, 3, 4번을 뭐라고 하고 다른 것들 others. 그럼 몇 개가 남았죠? 나머지 하나는 항상 the other입니다. 됐어요? 자, 10개 합격. 10개. 1, 2, 3, 4, 5, 6, 7, 8. 10개 이상입니다. 이제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10개 이상에서 어떤 것들은 영어로 some, 다른 것들은 others 이러면 되겠죠? 만약에 10개인데 여기 1, 2, 3, 4 하고 5, 6, 7, 8, 9, 10에서 나머지 전체가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전체니까 the others로 하면 돼. 헷갈려. 되게 헷갈리죠. 어더의 모양이 자그만치 다섯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첫 번째 어더는 가장 단순한 모양인데 어더는 다른 이란 뜻이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따라 나오고 others는 복수명사가 없어지면서 S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면 돼. 다음에 디어더는 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정해졌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디어더고 나머지 여러 개는 디어더를 써가 됩니다.
다음에 another는요, other라는 말이 다른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라는 말 붙이면 되니까 하나라는 말은 영어에서 어나 어님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another가 됩니다. 됐어? 됐어요? 시험 뭐만 나와? 얘만 나와. 얘만 나옵니다. 얘만 줄기차게 나옵니다. 다른 거는 너무 헷갈려서 낼 수가 없어요. 알면 좋겠지만. 자, 됐습니까? 해볼게.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other people이라고 적어서 이 people이 S가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Only one of those books is mine. Those books를 한 다섯 개로 볼게요. 한 다섯 권 책 중에 한 권이 내 거고 나머지 여러 개, 나머지 전체는 우리 누나 언니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개니까 나머지는 0으로 더고 여러 개임으로 이렇게 S를 붙였습니다. 다음 another 이렇게 적으면 되죠. 어의 동그라미 하나의 동그라미 다른의 밑줄 another의 밑줄 치면 아 어드의 밑줄 치면 another 말 자체가 다른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오겠어요? 단수가와 복수가 와? 당연히 단수가 오겠죠. 하지만 another의 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명사일 수 있으니 명사가 뒤에 따라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번에 This cookie is delicious. 이 쿠키가 맛이 있어요. Would you like another cookie라는 말은 하나를 더 먹을래?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chose three students. 그 선생님은 3명의 학생을 선택을 했고 한 명은 톰, 두 번째 학생은 에이미, 나머지 한 명은 나입니다. 됐어? 네, 이거 되게 복잡하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해봐. 2번 1번부터 할게요. 마지막 문 앞에 두 쌍의 신발이 있고 한 쌍의 신발은 내 것이지만 다른 한 쌍은 나의 여동생 것이다. 두 쌍의 신발이 있습니다. 한 쌍의 신발은 내 거고 다른 한 쌍 즉 나머지 하나죠.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other people인데 이거를 줄여서 others라고 하면 되죠. 육식이 나쁜 건 아닌데 뭐 동물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좁은 데 갇혀가지고 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세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루시, 다른 사람은 잭, 나머지 하나는 크리스입니다. 한 사람은 원, 나머지는 어나더, 마지막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이니까 디어더가 됩니다. 사이좋게 동사를 결정, 아 과거구나. 뭐 현재로서도 상관없겠네요. 사람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문제는 여기죠. 이제 B번에 해볼게요. 잠깐만. 무릎 바쁘대. 승아, B번에 1번. B번의 1. 네, 여기 물음표니까 아니가 되겠죠? 승현 2번.
네, 긍정문이니까 썸이 되겠고. 수화 3번. Would you like는 물어보는 말이라도,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치킨 커리를 더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희성. 의사가 환자한테 경고를 해야 되고요. 의사가 의사한테 경고를 했다면 힘슬프가 됩니다. 힘슬프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한테 경고했을 리는 없겠죠. 되게 웃긴다. 의사가 의사한테 그 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얘기는 네, 되게 웃기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른 사람한테 수술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라는 의미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어는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예 없는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10번에 1번. 현민아, 뭐가 답이야? 브랜든이 won't, 즉 뭐 하지 않을 것 같냐면 out of his apartment,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할 때까지냐면 그 사람이 다른 아파트를 찾을 때까지죠. 네, 다른 하나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another가 됩니다. 하나. 그 다음 다시 왔어 서영. 이번 답은 네,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다른 사람들, others가 되겠죠. some이 됩니다. 승현 3번. most of my friends have pets but my parents own me by. 대부분의 친구들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은 나한테 애완동물 하나를 안 사줄 것 같아. 원이 되겠죠? 오케이. 원은 온 펫을 줄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두 나무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죽고 나머지 한 그루는 충분히 잘 살 것 같습니다. 답은? 그렇죠. 디아더가 되죠. 10번에 4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해도 막상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어더. 이게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번에 4번처럼 히하고 힘슬프를 구별하는 문제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요즘에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것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